네, 따라서 여기까지 기존 ETL과 신규 ETL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CMS라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우선 CMS는 제가 사이트 주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ETL과는 독립적인 사이트이고요. lcms.snu.ac.kr이고요.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하시죠? 일단 CMS는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따라서 일종의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의 진행하실 때 강의 자료들 있으시죠. 동영상 자료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PDF라든지 PPT라든지 그러한 자료들도 있으실 것 같은 대로 그런 자료도 혹시 지금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?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들께서 외장하드라든지 USB라든지 아마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마 저장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CMS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강의 자료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렇다면 사실 저장은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장점인가요? 라고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CMS는 제가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은 New ETL 메뉴를 조금 캡처를 했는데요. New ETL 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.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교수님의 CMS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를 New ETL에 아주 쉽게 게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교수님 지금 그 보시고 계시는 그 책자는 매뉴얼 페이지라서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 내용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매뉴얼 페이지는 이제 추후에 교수님께서 학습 설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